이영호 의원이 인수위에서 정무분과 간사로 일을 하신 거죠?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공개적으로 내셨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지난달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 본회의 통과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영상 보시면 지난달 마지막 날 그 현장으로 여러분도 함께 가신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야, 사람 치고 가! 이 X라! 이씨! 야, 새끼야, 이씨! 찬성 172인, 반대 3인으로서 검찰청법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 저희가 재물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부득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퇴하십시오. 배현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의례적으로 저 이야기를 하는데 배현준 의원은 그 이야기를 생략했던 것 같은데 박병석 의장은 또 의원의 말이 끝나고 나면 배현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이번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윤춘호 의원? 네. 과정이 예정은 돼 있었고 워낙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에만 오르면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건 확실시 됐는데 국민의힘은 우리가 반대한다는 걸 저렇게 몸으로 보여줬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마 저런 몸싸움이 한 근 3년 만에 네. 이제 본 것 같은데요. 국회 선진화법은 뭐 이제 그렇죠. 글쎄요, 이제 거의 뭐 네. 무용화 되지 않았나 네. 싶어요. 이제 잊을만하면 이제 그런 그림 저런 그림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 마음이 뭐 좋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일상생활과도 무관치 않은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다음에 이건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모습들이 저렇게 모양사납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다 해가는 상황에서 저런 모습이 연출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대목이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여야 간에 그다음에 또 국회의장이 한 번쯤은 좀 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럴까요? 이런 모습은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점은 그런 의문은 누구나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박병석 의장의 저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배현진 의원 저 이야기는 할 만한 이야기 했다 또 이렇게 보실 건데 역시 관건은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박영진 의원도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에서 검찰 정상화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빠르게 이걸 통과시키려고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보였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모두가 다 찬성표를 던져서 민주당에서는 당론 투표로 결정을 한 것이고 아마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겁니까? 결정적이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의총이 그 이전에 두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권성동 그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두 번 정도 있었고 그때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일단 조급해 보이는 거, 그리고 그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이른바 꼼수 탈당이라고 하는 이런 탈법 어떤 이렇게 편법까지 써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장님의 중재안이 있었고 이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가 다 공이 받았고 예. 의총에서 합의가 됐고 의총에서 추인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저를 비롯한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우려했었던 내용적인 어떤 조급함 그리고 법안 내용에서의 어떤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을 많이 덜어냈고요.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야당의 합의와 또 야당 의원 총회에서의 추인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롭게 가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권성동 원내대표 가 본인이 이거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이전에 그 저 대통령 당선인과 또 그 뭐 한동훈 후보자의 이런 반대 의견이 슬슬 나오니까 갑자기 그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저 이거 네. 이것이 상당히 지금 꼴보기 싫었고 우리 저 이용 의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민주당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상황만 보면 국민의힘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 당선자에게 그 공유를 안 했을까요? 제일 전문가인데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걸 이준석 당대표하고 논의를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의장한테 불러준 대로 받아 쓴 게 이 합의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습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그 공감을 얻기 어려운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수정안이 통과되는 걸 보면 그 수정안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수정이 돼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막 마치 이게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저는 이후에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만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 오히려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박용진을 비롯한 이런 우려파 소신파들이 이번 투표를 찬성한 게 의아스러운 게 아니라 원안을 냈었던 이른바 우리 당내 그 철엄회라고 하는 그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오히려 마지막 의총 때까지 최종적으로 막 반대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민주당 원안대로? 예. 그러니까 예. 이 수정안이 얼마나 많이 그 야당의 의견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양보하고 야당 의견 받아서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적인 우려 이런 것도 씻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엄의 의원들이 민주당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뭐 일부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단합니까? 어떻습니까? 핵심입니까? 일단 저 그 의견이 같은 분들이 다섯 명만 있어도 당의 의견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뭐 우리가 과거에도 봤 사안이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철엄회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검수한 바 이 부분을 저는 왜 민주당 이렇게 몰아붙이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도 되는데 여전히 18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참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데 이 처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굉장히 타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6대 중대 범죄 중에서 그걸 다 이제 그 6대 범죄를 다 민주당은 다 경찰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성동 대표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라도 건지자 라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서 해보자는 마음을 갖고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두 개 부패와 경제 부분을 살렸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는 위헌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보완 수사권, 보충 수사권을 가지면 된다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 끝에 위헌성 시비도 없애고 나름대로 중간에서 타협해서 협치를 해가자는 생각을 먼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해놨는데. 막상 합의를 해놨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아닌 거예요. 우선 위헌성 시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고위공직자의 문제, 정치인의 선거법 문제가 날아가 버리니까 국민들이 폭발을 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합의를 존중하지만 그 합의가 더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위헌성 시비와 국민들의 피해를 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한동훈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화 한 통해 가지고 바뀌었다. 윤 당선인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여전히 잘못됐네라는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면 나 좀 그, 마무리만 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실 합의안을 불가피하게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국회라고 하는 절차법이라 절차적 정신 취지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여에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만들어서 숙려기간을 갖자라는 게 취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꼼수 탈당, 그래서 처음에 한양재 의원 탈당시켜서 그분이 변심한 것 같으니까 민영 의원 탈당시킨 게 아니라 본인의 아, 야당으로 있었죠. 예, 야당으로 있었죠. 예. 두 번째 이제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회기를 쪼개는 부분.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무력화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게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조금 전에 이제 뭐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그때도 이제 국회의장 방에서 본회의장으로 가는데 두 길이 있어요. 이제 정문으로 가는 거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뒤로 가는 것이 있는데, 정문 쪽으로 이제 정형관 쪽으로 가는 것은 남성 의원들이 많이 맡고 있었고, 혹시 뒤로 갈지 모르니까 뒤쪽에 여성 의원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국회에서 보면 여성 의원들을 그렇게 많이 맡고 있으면 그렇게 무력으로 막 무자비하게는 안 합니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그런데 이 의장이 그냥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진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영준 의원님. 예, 아니 제가 그 이용호 의원님께서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의 그 생각을 되게 선의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전하 이용호 의원님처럼 비법조인이 아니에요.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이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정말 사악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큰 재앙일 것처럼 했으면 이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렇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당선인한테 보고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다고 봐요. 이준석 당대표가 이 얘기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했다고 봅니다. 근데 왜 뒤에 가서 그러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만일에 국민의힘이 만일에 이 합의안이, 이 수정안 합의안이 통과된 안이 정말 대한민국을 망칠 거다, 그런 생각 있으시면 권성동 원내대표 목을 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 팔아먹을 만한 합의를 해온 원내대표를 다시 앞세워서 이 협상 다시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원내 지위를 따라요? 그런 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내대표 자리 내놓으라고 그러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서 민주당과의 합의를 다시 하자고 그게 맞지, 협상 엉터리로 했다, 나라 팔아먹을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 협상 대표자를 다시 또 협상장에 내보내서 우리 얘기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는 그건 어느 나라 협상법입니까? 우리 박인정 의원 말씀도 뭐 사실은 뭐 그 전제가 맞다면 뭐 그것도 뭐 이게 맞다고 봐요. 그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첫 협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당선인과 완전 교감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박용진 의원의 생각이고, 제가 본 것으로는 큰 가능하면은 그 여야 간의 협치를 위해서 합의를 해라라고 하는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는 이대로 두면 완전히 정말로 박탈된다 수사권이. 그러니 한두 개라도 걸치면 이게 얻으면 성과 아니냐. 그리고 협의가 되고 이 협치 정신도 살리고 또 청문회가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돼서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막상 해놓고 났는데 이게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저도 권선 대표께서 나 그러면 다 모든 책임지고 물러날게 했다면 또 그런 대로 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태가 안 되고 이제 원내대표된 지가 뭐 며칠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본인이 오히려 더 진정성을 해보자고 하는데 그것을 또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국민들을 보고 예. 할 수 없이 재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예. 고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춘호 의원, 아마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할 때도 또 아까 영상에서 본 것 같은 사태가 재현될까요? 뭐 저런 그림이 또 나오겠죠. 예. 저런 그림이 또 나올 테고 국민들은 이제 눈살 찌푸려질 테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일정이 유동적이잖아요. 국회가 10시에 제대로 네. 열릴 수 있을지, 국무회의는 또 언제 열릴 수 있을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이 뭐 충분히 예견이 되는 그런 상황을 할 수 있겠죠. 예, 아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행되는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것이 정말 청와대의 공식 방침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낮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마지막 오찬을 함께했다는 그런 뉴스는 들어와 있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직까지 청와대로부터 사면은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명단을 통보받거나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여담여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삶은 힘들다고 하지만 항상 힘든 것은 아니죠. 가끔 좋은 일도 있잖아요. 웃어요. 예, 삶은 힘들다고 하지만 항상 힘든 것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의 만찬,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2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3년 만에 다시 개최됐다고 합니다. 이 만찬에 참석한 코미디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상당히 강한 농담을 던졌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겠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농담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Trevor is great. When I was elected, he did a show and he called me America's new dad. Let me tell you something, pal. I'm flattered anybody would call me a new anything. You're my guy. Poison is running through our democracy. Of all this taking place with disinformation massively on the rise, where the truth is buried by lies and the lies live on as truth. What's clear, and I mean thi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t you, the free press, matter more than you ever did in the last century. To the journalists and their families, to the people and the elected representatives,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revor, the really good news is, now you get to roas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unlike in Moscow, you won't go to jail. Podium is yours. You know, sir, can I just say, I think everyone will agree that it's actually nice to once again have a president who's not afraid to come to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and hear jokes about himself. I'll be honest. If you didn't come, I totally would have understood. Yeah, because these people have been so hard on you, which I don't get. I really don't. You know, I think ever since you've come into office, things are really looking up. You know, gas is up, rent is up, food is up. And as you all know, President Biden's lack of a filter does get him into hot water sometimes. You know, last month he caused a huge international incident saying that Vladimir Putin should be removed from power. It was very, very upsetting to Russia. Yeah, until someone explained to them that none of the stuff Biden wants actually gets done. Despite some hiccups, President Biden has led the country through some really dark times since he took office. The COVID pandemic, the war in Ukraine, the launch of CNN Plus. This is truly the golden era of conspiracy theories. Whether it's the right wing believing Trump can still win the 2020 election, or the left believing Joe Biden can still win the 2024 election. Thank you, Mr. President. I appreciate you. Please be careful.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린 마음, 열린 소통, 열린 정치. 이러한 웃음의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미국에서 일하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부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